Mobile Original。시즌 4 안녕하십니까 여매니 쇼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미고 TV의 공식 코너 아이코닉을 위한 팬 서비스 타임. 아, 네. 팬 여러분들이 아이콘에게 바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일 우선으로 아프지 말기. 아이고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죽겠다를 아카펠라로 해주세요. 지은 양께서 보내주셨네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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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둠바 김없이 향해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스위스로가 온 줄 알았어. 예, 예, 즉석이 이 정도입니다. 요즘 바비가 밀고 있는 어깨 애교를 각자 버전으로 해주세요. 아, 우리 니는 한 번 보이세요? 바비부터 가서 쭉쭉쭉쭉 가서 쭉쭉쭉쭉. 포인트 여기 이렇게 살짝 접혀야 되거든요. 되게 생겨야 돼요. 턱살 접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밤이 걸려가지고 일단. 아,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아, 지금 접혔어요. 접혔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거죠. 아이, 잘하네. 난 불러주세요. 자, 유영. 유영. 이거 아니야? 안 귀여워? 아, 어, 진짜 유영 개복신 줄 알았어. 나는 쉽지. 어렵다. 아이콤은 멤버들의 내구조를 그려주세요. 위험해.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동혁이는 무슨 생각을 하면 살까? 쉽네요. 일단 가병부터 공개하면 되겠다. 저기서요? 네, 저기 아직 부리고 있으니까. 네, 한빈이입니다. 멋있다. 한빈이. 재밌어. 침대. 작업. 에반게리 오프. 형님 옷이 푹 빠져가지고. 자, 얼마 전에 피규어도 샀습니다, 지금. 아, 피규어 얘기 그만 좀 하자니까. 솔직히, 이게 좀, 애들이 저희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민영이가 아이콘에서 수염이 제일 빨리 자랍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찾아 올라온 것 같아. 내가 제일 잘 그린 것 같아. 일단, 찬우살이. 요즘에 찬우가 제일 놀다고 있는 찬우살이. 저는 진난이 형인데 이게 뭘 화나서 화나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언제 멤버들을 혼낼까? 4분의 1 정도 언제가 아니고요 왜 혼낼까? 어떻게 하면 혼낼 수 있을까? 네, 준해 냅니다. 준해 안에는 술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조금 이제 빵댕이. 빵댕이. 빵댕이요. 빵댕이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준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네. 빵댕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뭐 이 정도. 어 잘 그렸다. 어 나는 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아 안무 아워 하기 싫어. 이제 동혁이랑 자주 이제 뭐 놀잖아요. 가벼. 그래서 동혁아 맥주나 한 잔.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거. 뭔가 뭔지 모르니까 난 그게 뭔가 있겠죠 심장을 뛰게 할 만한 최근에 그 막 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지 약간 계속 자기를 약간 그 텐션을 업시키는 걸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배고프다 그리고 뭐 할까 뭐 이런 재밌는 거 없네. 진짜 진지했었다. 지금까지 팬들을 위한 리퀘스트 타임이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아이코닉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오, 빨리 주세요. 배영 맞춰서요. 어, 야, 언니 야나?
줄 알았어 헤어지면 돼. 근데 널 닮았을 걸 알아버린다는 게 쉽지겠네. 미련하고도 미련이 남아 혹시 시작을 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뭐가 나오나? 나 빠져 죽고 있네. 어? 뭐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윤동준차 있고 분리 뭐 들어갈 것 같아. 분리 분가 있어서 뭔가 지낼 것 같아. 구분리 구분리 아닌가? 아 쌍분리 쌍분리 쌍분리가 누군데? 쌍분리 이렇게 두 명 부르는 거야. 쌍둥이 경우 있고 분야이 밥이 있고 장단조 장단조 아 뭔가 뭐랑 밥이 안 들어왔어. 밥똥 맞네. 밥똥 맞다. 밥똥 밥똥 맞는 거 같아. 밥똥 밥똥 조합. 정말 많이 알아보고 어렵다. 어렵다. 네, 지금까지 아이코닉에 대한 TMI를 알아봤다면 이제 아이콘에 대한 TMI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네, 이거 내가 이걸 열어주시니까. 근데 바비야 그거 알지? 어? 질문 대답할 때 귀여운 느낌으로 안 하면 다시 질문 추가된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 먹어도 먹고 싶은 음식은? 짜장면. 오케이. 밖에 나갈 때 이것만은 꼭 한다. 지갑 가지 지갑 챙기. 멤버가 해준 말 좀 가장 내기 힘이 된 말은?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치약 짤 때 어디부터? 머리 중간 끝? 끝부터. 끝부터. 근데 기억해주셔야 돼요. 끝부터. 이 멤버의 이런 점을 담고 싶다. 한빈이 다른 모습으로 담고 싶습니다. 내 닮은 꼴은? 내 닮은 꼴 한빈이. 이거 땡. 내 닮은 꼴 나무나무. 뇌를 안 고치네요. 요즘 하는 게임은? 요즘은 덕스. 카페에서 주로 먹는 메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냉수요. 자꾸 안 귀여워요. 네, 나의 쿠키스는? 나의 쿠키스는 없습니다. 오 많이 있어. 귀엽기가 안 되네 이게. 시작. 나는 내 돈으로 우리 CD를 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귀여워. 나는 멤버들의 생일을 외운다 못 외운다? 외운다. 멤버들에게 불리는 별명은? 잘 모르겠네.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 손 만지기. 31가지 아이스크림 중 가장 좋아하는 맛은? 구별하지 마. 빨리 말해요. 광고 들어와요. 광고! 가장 최근 미안했던 멤버는? 아까 나도 미안했잖아. 도로 미안하지. 무슨 일 아니야.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우리 가족? 나지 뭐. 붕어빵 머리부터 꼬리부터? 머리부터.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멤버들 생일 안다 그랬는데 이거 알아. 모르면은 2월 8일, 2월 7일, 3월 31일, 1월 26일, 1월 3일, 12월 21일. 시작. 수학여행 장기자랑 삼각파 관람파. 관람파. 아이 귀엽게 해달라니까. 네. 관람파. 골잡이 물건은? 동원. 요즘 보는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 아, 귀엽게 해달라니까요. 미스터 선샤인. 팬사인회에서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뽀뽀. 나만의 팬 애칭은? 꼬니기. 너무너무 귀엽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엄마. 고독한 채팅방에 들어가 본 적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나에게 팬이란 다섯 글자로. 내가 가진 것. 시작. 여자 남자 형제가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 골라야 돼 이거. 아이, 괜찮아. 동혁이.
멤버들 외에 친한 연예인은? 장기야. 떡볶이 일주일에 한 번을 꼭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요즘 안 먹어요. 당근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좋다 해봐야 돼. 없어요, 없어요. 활동명을 새로 짓는다면? 주...충? 어릴 때 나의 별명은? 누나기! 멤버들 인맥 중 부러운 사람은? 능이기.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루키야, 맛있어.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가 있어. 없어요, 없어. 진부해요. 왜 이렇게 밝게 없어요, 없어. 난 왜 이렇게 밝게 돼, 밥이 오히려 나는 아까 방향을 떠올리지 않냐. 그 질문 받았을 때 창문을 떠올리지. 12월 18일.
오. 다 외웠네, 이게? 이야. 맞나요? 짱이다.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 다 외우냐? 주세요. 외울 때까지 다 외워주세요. 야, 2년이 지났는데. 예, 지금. 이 기회를 한번 통해서 다 외워보죠. 중요한 건 이거 얘한테 외운 시간을 줄 필요 없어. 시간 네. 아까워.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네. 우리도 준혜생일 챙기지 말자. 머쓱하네요. 네.